He gives his son a off. 그랬습니다. 자, 요거 사형식이죠. 그는 그의 아들에게 늑대를 준다. 라는 얘기인데요. 이 사형식도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. 자, 요거 하나, 둘, 세개 있죠. 요걸 갖다가 요세 개에 대해서 그대로 일반적인 수동태하고 똑같이 바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. His son을 갖다가 앞으로 빼주고, 그 다음에 Gibbs는 그대로 be plus pp 형태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he를 갖다가 by him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a off는 그냥 그대로 내리면 그대로 내려요. 자,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보기에 그런 게 없죠. 보기에 지금 그 말에 따르면 his son is given by him a off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, 자, 요 by him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전치사구예요. 전치사구는 맨 뒤로 그냥 지금처럼 빼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대로 his son is given a off는 그냥 그대로 by him은 맨 뒤로 빠지는 거죠. 아시겠죠? 요거 좀 어려 보이지만 간단해요. 그대로 하나, 둘, 셋 하고 그대로 쭉 내린 다음에 by him만 뒤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. 몇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